이코스 ERP 4만원 이코스 ERP 4만원 회계 회계 생산 생산 재고 관리는 이카운트로 가자.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먹고 사는 얘기보다 더 재밌는 패션과 패션 피플들의 진짜 이야기. 아무도 모르는 우리들만 아는 우리들의 이야기. 히트 문화 전달자들이 전하는 진짜 레알 패션 스토리. 패션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패션쇼 DJ 강 DJ 강홍민입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접어들었음을 알리는 저루. 입추가 지난 7일이었죠. 계절의 바뀜을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분야가 바로 패션인데요. 입추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폭염과 열대야는 가실 줄 모르지만 절기의 변화와 함께 패셔니스타들은 벌써부터 옷장에서 긴팔 아이템을 꺼냈습니다. 개인적으로 사계절 중에 가장 좋아하는 계절이 가을인데요. 올해 따라 유난히 천천히 오는 것만 같은 가을을 기다리면서 떠나가는 여름을 조금 더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강홍민 생각이었습니다. 패션쇼 18회고요. 출석 체크하겠습니다. 타키 형. 네, 타키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유, 우리 언제나 한결같은 타키 형 오셨고요. B급 인생. 안녕하세요. B급 인생입니다. 네, 휴가 중이시라고요, 지금? 네, 아마도요. 아마도요. 아니, 불법 아닌가요? 휴가 중에 일하시는 게? 휴가 중임에도 불구하고 패션쇼. 몰래 휴가를 하는 건지 몰래 방송을 하는 건지 스튜디오 다녀오셨는데 그냥 듣고 좀 이따 이어가고요. 뚱카롱.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탕카롱입니다. 아, 2주 만에 보기 좋게 탔어요. 예, 네. 우리 스튜디오 아름답습니다. 오셨는데 지난주에는 사실 그 전화 연결을 했었잖아요. 네. 아, 네. 예, 우리 지난 방송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스트리아 비엔에서 네. 전화 연결을 또 했는데 참 세상 좋아졌다라는 게 이럴 때 느끼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현장으로 바로바로. 그때 상황이 어땠어요? 어떤 상황에 우리가 연결을 한 거죠? 네, 저는 오전에 쉔브룬에 쉔브룬 궁전이라고 그 빈 합스부르크 왕국의 여름 별장에 간 상태였는데요. 아, 거기 알지. 네네. 네. 굉장히 화려한 정원을 갖고 있는 궁전인데 그렇죠. 그늘이 1도 없어서 사람들이 모두 벽에 있는 그늘에 붙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오전 12시 정도. 아주 더운 상황에서 그늘에 앉아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왕국에서 받으셨네. 그럼요, 그럼요. 역시. 사진 좀 많이 찍었어요? 네, 많이 찍었어요. 그 중에 B컷은 우리 저 패션쇼 사이트 있죠? 네. 홈페이지에 좀 올려주세요. 얼굴을 가린 채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뚱카롱이 아직 얼굴이 오픈 안 됐어요, 그죠? 아닌데 알고 보면 오픈 됐어요. 다 알아. 알만한 사람들 다 알고 네, 우리 청취자분들도 뚱카롱 얼굴 궁금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으니까요. 사진을 좀 잘 나온 거 있잖아요. 네. 우리 뚱카롱 저 푸사처럼. 네. 내가 푸사 보고 놀랬잖아요. 왜요? 아, 연예인인가? 연예인 인터뷰를 했나? 라고 생각했는데. 저도 네. 보고 정말 놀랐어요. 네. 아, 자세히 보니까 뚱카롱이더라고요. 네, 접니다. 저희 포토그래퍼가 상당한 실력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제가 여쭤봤잖아요. 그 사진 기자 누구냐고. 이 찍는 거에 실력이 있는 거예요. 포토샵에 실력이 있는 거예요. 아, 포토샵은 제가 했습니다. 아, 그러면 본인이 할 줄 안다는 거네. 본인이 실력이 있는 거지. 아니, 근데 선 작업도 물론 중요한데 후반 작업이 굉장히 중요해요. 맞아요. 그게 90이지? 예. 우리 팟캐스트도 그렇잖아요. 맡겨주세요. 한번 해줘요. 네, 오케이. 좀 싸게 저희 멤버들 프로필 촬영할 때 네. 부탁 한번 드려볼게요. 알겠습니다. 예. 우리 B급 인생은 지금 휴가 중인데 어디 다녀오셨어요? 여러 군데 다녀왔습니다. 말리포. 그다음 말리포가 어디 있는 거예요? 말리포 해수욕장? 말리포의 아네사라. 이거 몰라요? 예. 세대 차이는 잘 모르겠네. 뭐야? 뭐야? 웃어주지 말라고 이런 거야. 아니, 태안의 끝에 있는 저 서해 가장 서쪽에 있는 아마 해수욕장. 아, 충청도? 그렇죠, 충청도죠. 태안.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게 이제 안면도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다가 부석사를 들렸어요. 부석사. 무량수전. 이 요 무량수전이라고 하는 부석사는 영주에 있는 겁니다. 영주.
경북 영주. 네, 경북 영주 있는 거고 여기 있는 영주는 조금 다 그러니까 부석사는 다른 거예요. 부석사 똑같은 이름의 부석사 두 개가 있고요. 태안에 있는 부석사도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게 두 번째 장소인가요? 네, 거기서 들렸다가 수덕사라고 혹시 수덕사 들어봤죠? 굉장히 유명한 신라 고찰이죠. 아 주로 서해 쪽만 이렇게 쫙 이렇게 아, 이번에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컨셉을 또 그쪽으로 잡으셨네. 서해안 수덕사 아빠 역할을 또 해야 되고 만리포에서 그러면 저 저녁에 회에다가 소주 한잔 하셨겠네. 아니요 만리포에는 아, 점심에 나왔어요. 그냥 그렇다고 저녁 약속이 있어서. 네, 아니 그렇군요. 그게 뭐 그렇게 화낼 일은 아니잖아요. 아 내가 화냈어요? 좀 웃으면서 얘기를 네. 하세요. 네, 오해할 수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둘째 날은 대천에 내려가서 거기서 그 해변가에 텐트 쳐놓고 그러니까 모래사장이 텐트 쳐놓고 아. 치맥을 돈을 안 받던가요 거기는? 네. 아, 텐트 그래요? 치는 거는 돈 안 받아요 원래. 아 그래요? 네.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데 그걸 막 있잖아요 왜 그는 막 파라솔 이것 때문에 텐트를 못 친다고 생각하는데 텐트 쳐도 됩니다. 돈 안 받습니다. 근데 거기 또 그 저 파라솔 아, 파는 사람들이 거의 그 동네 건달들이나 양아치들이에요. 문제가 돼서 아마 그 법적으로 못하게 돼 있었어요. 아, 그래서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은 텐트 치는 것도 허용을 하는데 몰라서 안 치는 거예요. 몰라서. 그렇지. 치면 안 되는 줄 알겠죠. 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알차게 보내셨네요. 네. 마지막 날에는 제부도 와서 이제 조개찜과 새우구이와 이런 걸 술은 뭐? 술은 왜 빼먹고 말해요? 아니 다 술은 술은 다 먹었죠. 기본 당연한 거고. 아니 근데 그 휴가 중임에도 불구하고 패션쇼 녹음을 하러 오셨어요. 굳이 안 나오셔도 되는데 집에 좀 휴가를 좀 즐기시지. 아, 진심이신데 그러니까 지금 불안하거든요. 잘릴까 봐 불안해. 오늘 다른 미팅이 또 하나가 있었어요. 휴가 중에 아주 긴한 미팅이 있어서 어쩔 수 없었어요. 아. 그럼 이제 휴가가 내일부터 해가지고 주말까지 좀 있는데 어떻게 즐기실 계획이에요? 남은 거요? 예. 남은 거 이제 잠을 보충해야죠. 아, 이제 진짜 나에 대한 휴식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렇죠. 아, 그렇죠. 잠이 필요합니다. 아니, 그 전에 휴가 전에도 우리 삐꾸미 선생이 그 몸 상태 건강이 좀 안 좋아서 그렇죠. 예, 조금 힘들어 하셨는데 지금도 별다른 건 없어요. 그래서 부약을 꾸준히 먹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오늘 실화니까요. 아 형수님 네, 방송 네, 들으셔야 네. 되는데 오늘 1분만 하고 가요. 알겠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지금 휴가를 즐기시는 분들도 있으실 테고 저처럼 가을에 좀 선선할 때 쓰시는 분들도 네.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 또 이슈토크가 그 트래블테크 아닙니까? 아 이번 주 전문가라고 여기 지금 타키 형이 적혀 있는데 제가요? 예 진심인가요? 우리 여름 휴가 아직 즐기지 못하신 분 예. 아직 가지 못하신 분들에게 그냥 듣고 마무리로 팁을 하나 주신다 그러면 뭐가 있어요? 어디를 가라? 저한테 묻는 거예요? 예 전문가님께 그런 거 하지 마요. 그런 거 하지 마요. 국내 여행 중에 예. 추천. 저는 시간이 되면은 그 휴양림에 꼭 한번 그 가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휴양림에 좀 가서 하루만이라도 좀 보내고 왔으면 좋겠어요. 혼자서? 가까운 휴양림이 우리나라에 100군데가 넘습니다. 사실은. 근데 예약이 너무 힘들어서 그렇지 당일로 갔다 오시는 거는 예약할 필요가 없어요. 해서 휴양림에서 피톤치드를 마음껏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싹 한번 샤워를 하고 그리고 한번 오시길 바랍니다. 서울 근교에 휴양림이 술은 안 돼요. 네. 서울 근교의 휴양림이 어디가 있어요? 용문산도 있고요. 용문산? 네. 아, 되게 굉장히 많아요. 휴양림이라고 검색만 해보셔도 어마어마합니다. 안면도. 그거 좀 멀잖아요. 그래도 가평, 용, 뭐, 뭐, 근처, 홍천, 뭐, 이 정도 바운더리 내에서. 전부 다 안면도. 청취자 분들은 방금 삐끔민생 멘트를 아무도 못 들었을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아, 우리 멤버들 근황 토크 여기까지 듣고요. 아, 패션쇼 18회 1부 간판 코너죠. 뚱카롱의 패션 브리핑. 2주 동안 지금 못 봐서, 이거 기다리는 청취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동안 B급 인생님이 굉장히 수고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네, 청취자분들이 고생했습니다. 아니, B급 인생이 고생한 게 아니라 청취자들이 고생했다고요. 그래서 오늘 가라 그랬는데. 네, 끝까지 남아있는데. 자, 아, 뚱카롱의 패션 브리핑 들어가 보겠습니다. 뚱카롱의 패션 브리핑. 네, 이번 주 패션 이슈 뭐가 있을까요? 네, 글로벌 진출도 O4O 온라인 4 오프라인, 오프라인 4 온라인의
양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패션과 뷰티 브랜드들의 해외 진출 형태가 다양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제공하는 카페24가 일본 대표 오프라인 패션몰인 시부야109와 손을 잡았습니다. 이들은 각 사가 보유한 비즈니스 인프라와 전문성, 노하우를 적극 교류할 예정입니다. 한국 온라인 패션 브랜드의 일본 온오프라인 시장 진출과 함께 온라인을 통한 일본 오프라인 패션 브랜드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활성화하는 데 상호 협력한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연내에 시부야109의 온오프라인 통합 스토어 이마다 마켓에서 카페24의 K패션 고객사를 위한 팝업 스토어 이벤트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K패션 브랜드들이 이마다 마켓을 통해서 일본 온오프라인 시장에 보다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현지화된 오프라인 매장 구성과 상품 판매, 통합 마케팅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후에 카페24 쇼핑몰 솔루션과 시부야109 온라인 쇼핑몰 간 시스템을 연동하고 카페24 플랫폼을 통해서 시부야109 브랜드의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등으로 협력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한다고 하는데요. 향후 카페24는 일본 시장 직접 진출을 통해서 일본의 다양한 패션 브랜드와 개인 사업자들이 세계 온라인 시장 곳곳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카페24가 일본을 진출한다. 야, 오프라인의 공간 공유 서비스가 시작되자마자 바로 그냥 온라인에서도 온라인끼리의 콜라보레이션과 쉐어 서비스를 시작하네요. 네. 온라인 서비스에서도 그 팝업 스토어라는 단어를 써버리는군요. 네. 그리고 워낙 시부야109는 오프라인 쇼핑몰을 갖고 있는 데이기 때문에 시부야109는 워낙 유명한 데고요. 원래 시부야109의 한 50% 정도는 동대문 상품들이었어요. 기존에. 네. 그리고 그게 역으로 수출 시부야109에서 그런 방식으로 한국 옷들이 동대문 옷들이 매장을 구성해서 그 매장의 것들이 역으로 한국의 브랜드로 들어오는 사례도 있었고요. 그 대표적인 게 플라츠바 그래요. 뭐지? 그게 있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놀란 건 뭐냐면 지금 오프라인끼리의 콜라보로 팝업 스토어를 유통해서 막 이렇게 진행하는 게 지금 우리는 지금 그 지금 벌어지는 일들인데 네. 여기 지금 오늘 기사에서는 온라인에서 팝업 스토어를 또 지들끼리 또 만들어내네요. 와, 네네네. 언제 따라잡지? 이거 미쳐버리겠네. 딱히 오늘. 아, 나 진짜. 화보 촬영 가셨다고요? 예. 굉장히 많네요. 이제 화보 촬영하고. 예. 자, 다음 이슈 볼게요. 네, 국내 패션 시장을 휩쓴 편집쇼 비즈니스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A랜드가 미국 뉴욕 브루클린 윌리엄스버그에 매장을 오픈하면서 본격적인 글로벌 시장 개척에 나섰습니다. 100여 개에 달하는 한국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가 함께 뉴욕 오프라인 쇼룸을 가지게 됐다는 반가운 소식이기도 합니다. A랜드는 피스당 $100 이하의 남성복과 여성복을 중심으로 상품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레더, 액세서리, 모자, 양말, 뷰티 콘텐츠까지 다양합니다. 국내 디자이너 브랜드는 물론 뉴욕 현지 디자이너 아이템도 발굴해서 입점시킬 계획이라고 합니다. 브루클린 매장은 2005년 런칭한 이 편집숍의 15번째 단독 점포입니다. 한국 패션 기업이 미국이나 유럽 시장에 단독 점포로 진출해서 꾸준한 성공 사례를 만든 경우가 별로 없는데요. 현지 점포 10년 임대 계약을 맺고 브루클린 디자이너 발굴에 나선 이들이 또 다른 성공 사례를 만들어낼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A랜드 소식이었는데 A랜드가 국내 거예요? 네. 아, 그래요? 네, 자매 사장님들이 비즈니스를 시작해서 네. 진행한 편집숍입니다. 나는 해외에서 온 편집숍인 줄 알았어요. 아, 근데 A랜드가 미국에 진출을 한다라는 네. 소식인데, 뭐 그 앞에 뉴스와도 좀 어떻게 보면 비슷한 그렇죠, 글로벌 그렇죠. 진출하는 뭐 소식이었고, 우리 뚱카롱이 보기에는 A랜드가 미국 진출했다는 이 소식을 듣고, 뭐 성공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사실은 대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워낙 감미 좋고 브랜드 관리도 잘해주고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관리를 굉장히 철저하게 잘했던 사업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편집숍 비즈니스 툴을 좀 만들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미국에서 색다른 사례를 미국에 워낙 편집이 많긴 하지만 사례를 만들어내기를 이제 기대를 하는 거죠. 좋게 되기를. 그러니까 긍정의 사례를 보일 수 있다는 여지는 충분하지만 네, 네. 이게 성공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 그건 또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까지 예단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맞아요. 어렵긴 한데 상황이 많이 달라지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 브랜드가 미국에 진출한다는 건 돈을 쏟아붓는다는 얘기였어요. 그렇게 쏟아부었어도 성공한 케이스가 한 번도 없었고
근데 돈을 쏟아 부었는데 성공하지 못했던 이유는 수요가 없었기 때문에 미국의 수요가. 근데 최근에는 달라졌어요. 미국에서 수요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갑자기 무슨 양이 늘어나진 않아요. 양이 어마어마하게 폭발적인 건 아니지만 뭐에 주변에서 이런 아까도 잠깐 우리 밖에서 얘기했을 때 뚱카롱이 오스트리아의 손선풍기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있다는 방식이나 이런 것처럼 우리나라 것들이 미국에 노출이 되면서 우리나라 골프웨어라든지 특정의 상품들이 노출이 되면서 그 수요가 확실히 예전보다는 늘어났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직까지도 좀 소수 아니에요? 그렇진 않아요. 트렌드를 이끌 수 있는. 그래서 저는 50% 이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요? 이번에 중. 저도 이 기사를 보면서 유통 쪽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 브루클린이라는 동네가 잘 사는 동네는 아니지만 힙하죠. 그런데 현지 점포 10년을 임대 계약을 맺었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요 매장을 선정하는 것도 사실은 거의 작년 말부터 브루클린이라는 장소를 입지를 정해두고 장소를 정해둔 상태에서 이제 매장을 고른 거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신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전 사실 이게 되게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물론 이제 뭐 브루클린의 현지 디자이너 브랜드를 발굴해서 국내에 소개하는 것도 있고 미국 사람들한테 소개하는 것도 있겠지만 왜 얼마 전에 방송에도 한번 나왔는데 박은희 디자이너 그리디어스라는 브랜드가 비욘세가 직접 돈을 주고 사입고 그러면서 파파라치에 뜨면서 이 브랜드 뭐냐 이렇게 알려지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게 며칠 전에 이슈가 좀 되더라고요. 네네. 그게 이제 방송에 나와서 이제 말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런 식으로 알려지는 K디자이너 브랜드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비즈니스도 조금 더 문제는 무엇을 갖다 놓느냐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남아 있을 텐데 그래도 옛날보다는 수요가 확실히 늘어났다는 거 그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거예요. 아니 근데 갑자기 궁금해진 건데 국내 의류 브랜드 중에서 이 글로벌 브랜드라고 칭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글로벌이라고 하면 준지 뭐 너무 작나요? 전 그 디자이너 중에서는 그쪽에 돈을 많이 들이고 잘하고 있는 거죠. 디자이너 브랜드 중에서는 세계적인 명성으로만 놓고 보면 준지가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유명할 것 같고 디자이너 브랜드가 아닌 휠라 그 브랜드. 아 휠라 네. 휠라는 외국 브랜드였다가 우리나라 산 거니까 그렇죠. 순수한 내셔널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내셔널 브랜드 중에서는 글쎄요 아직까지는 없어요? 없다고 보고 삼성? 삼성 아 제일 뭐지 그렇죠 근데 패션 브랜드는 없다고 보는 게 패션 브랜드 중에 글로벌 동남아 중국 아시아에서는 그것까지를 글로벌 시장이라고 본다 그러면 많지. 몇 개가 있죠. 근데 그것을 제외한 아시안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 진출하는 건 여전히 아직 그래요. 아직까지 그 숙제를 못 풀었고 유럽에서는 젠틀몬스터가 에일랜드는 미국이고 젠틀몬스터가 지금 유럽 시장에 진출해서 걔네도 굉장히 성공할 수 있는 높아요 지금. 내셔널 브랜드가 이제 서서히 K패션이나 K팝을 등에 업고 가능성이 보이는 시점 뭐 이렇게 보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아니, 노스페이스 정도면 한번 도전해볼 만한 가치가 있잖아요. 노스페이스는 미국 브랜드잖아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노스페이스는 타키를 해야 되나? 그렇죠. 타키 같은 게 나와야죠. 타키 같은 게 쫙 나와야죠. 예. 굉장히 글로벌한 브랜드예요. 그럼 미국 브랜드 노스는. 아 노스. 네. 다음 이슈는요? 네. 회복세에 접어들었다는 아웃도어 시장의 분위기를 한번 알아봤는데요. 노스페이스와 아이더를 중심으로 아웃도어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4월 큰 폭의 역신장을 기록했던 것을 털고 점차 회복세로 돌아서고 있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특히 노스페이스가 6월 14.8%, 아이더가 12.3%의 전년 대비 신장률을 기록하면서 분위기를 리드하고 있습니다. K2와 빈폴 아웃도어도 한 자릿수 때이긴 하지만 성장세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그러나 최악의 폭염으로 최근 한 6월 초부터 진행하고 있던 패딩 선판매 상황은 그리 좋지 않습니다. 정확한 수량 공개는 어렵지만 대부분 작년 판매량의 60%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미 작년에 구입한 소비자들이 많은 데다가 새로운 상품에 대한 니즈에 반해서 기존과 유사한 상품을 내놓는 업체가 많아서 기대 이하의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회복세라고는 하지만 브랜드별로 명암이 갈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롱패딩 이외에 다양한 상품으로 연이은 히트 상품을 내놓는 브랜드들만 조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노스페이스는 화이트 라벨과 키즈라인이 매출을 견인했고 아이더 역시 롱패딩은 물론 신학기 신발과 여름에는 아이스 데님 등 시즌에 맞는 전략 아이템으로 꾸준한 매출 신장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아웃도어 브랜드들이 신장세를 소폭 기록을 했다라는 뉴스였는데 지난주에 저희가 그 패션 브리핑에서 선판매 겨울 상품 선판매가 이 폭염 때문에 별로 재미를 못 봤다라는 뉴스를 좀 전해드렸죠. 비슷한 뉴스인 것 같습니다. 예, 둥카롱의 패션 브리핑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우리 브랜드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브랜드 전략의 출발은 다름 아닌 나를 제대로 인지하고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돼야 합니다. Do you know where you are? MPI 컨설팅이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패션 비즈니스를 위한 브랜드 진단 서비스를 준비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MPI 컨설팅 공식 메일 야곱 jacob@mpiconsulting.com으로 연락 바랍니다. 네, 이번 시간은요 한태근의 상표 이야기 오랜만에 듣죠.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태근의 상표 이야기. 예, 한태근의 상표 이야기. 아, 우리 코너직이죠. 한태근 변리사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태근 변리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한 달 만에 뵙나요? 한 3주 정도 됐나요? 거의 한 달입니다. 거의 한 달이면 네. 한 4주 정도 된 것 같죠? 네. 저 안 보고 싶었어요? 목소리가 듣고 싶었습니다. 목소리. 얼굴을 안 보고 싶어? 그닥. 예. 그닥 하면서 왜 얼굴이 빨개져요? 그러니까요. 얼굴을 태우던가 해야지. 아, 어떻게 이 폭염에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저는 집에서 에어컨 틀어놓고 네, 웹툰 보고. 아, 웹툰 좋아하세요? 네, 웹툰 좋아하고 있습니다. 뭐 보세요? 호랑이 형님. 오! 좋아요. 네, 보는 웹툰 중에 하나예요. 아, 그렇죠. 여성분이 아는 건 거의 처음인데요. 무슨 장르가 뭐예요? 판타지, 한국 동양식 판타지인데 그거 한번 보시면 그 작가님의 상상력이 너무나 풍부하다는 걸 와, 그러니까 거의 영화로 치면 반지의 제왕급? 오, 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지의 제왕 정말? 네. 저는 한 편도 못 봤거든요. 그것도 참 정말 제 방송을 그렇게 하는 그 옛날에 그 누구지? 이현세가 했던 그런 천지창조인가? 그건 뭐죠? 천지창조. 근데 이름만 들으면 야한 것 같은데. 근데 그 내용을 읽으면 그냥 그건 그럴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네. 호랑이 형님을 보면 좀 저는 감탄을 하고 약간 감탄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감탄과 이렇게. 감동도 해요? 감동까지는 아니더라도. 판타지를 되게 좋아하는데 판타지 중에 전 웹툰 안 보니까 소설가 하루키를 진짜 좋아해요. 그 정도 수준인가요? 책 보신다는 거죠? 읽으면 네, 그 정도 수준에 됩니까? 제 큰 아이가 10살 여자애인데 제가 보도다가 그 애도 보기 시작하더니 재밌다고. 야, 따님과 이렇게 웹툰을 공유하는 사이. 10살이 그런. 근데 이거 재밌어요. 이거는 네. 어려운 내용이라기보다 별점 10점 만점에 10점이네요. 네, 이거 대단한. 진짜 아니, 그건 뭐 주기 나름이에요. 네, 그렇죠. 죽이네요. 네. 아, 만화를 좋아하시나봐요, 우리. 변리사님께서. 그렇죠. 네, 만화도. 그럼 인생 만화 있으면 뭐 하나 추천해주세요. 인생 만화요? 예. 없었는데 호랑이 형님으로 지금 이제. 아, 요 순발력 보소. 네. 와, 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방송을. 요건 네, 편집할게요. 알겠습니다. 저희 4주 만에 뵙는 한태근의 상표 이야기 코너 이제 시작해볼 텐데 이번 주 주제는 뭐죠? 이번 주 주제는 지난번 방송에 이어서 거의 예. 연계 선상에서 거의 비슷한 주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상표 뭐였어요? 지난주에 이제 상표에서 중요한 부분인 발음이다. 발음 유사 부분이 중요한. 아, 맞아. 세 가지가 있었죠. 예. 관념, 외관, 발음 중에서 발음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이 부분을 비중을 두고 판단을 한다. 그 연장 선상에서. 발음뿐만 아니라 이제는 분리 관찰이거든요. 분리 관찰. 네, 상표가 항상 전체로서만 이렇게 유사역을 판단을 하는 게 아니고 주요 부분이 있으면 그 주요 부분만 가지고 판단을 하거든요. 네. 예컨대 예를 들면 뭐 이제 청취자들이 쉽게 알 수 있는 그 브랜드로 설명드리면 예. 리엔하고 엘사에서 나오는 게 LG 생활 건강에서 나오는 리엔하고 리엔. 전에 이제
웅진 코에이, 지금 이제 코에이죠. 코에이에서 나온 리엔 K가 있었어요. 리엔 K. 네. 예. 모르시나요? 몰라요, 몰라요. 아, 네. 화장품. 네, 화장품 브랜드인데 아. 리엔하고 리엔 K가 있었는데 둘 다 등록된 상표인데 예. 이제 리엔 측에서 리엔 K에다가 우리 상표하고 유사하다라는 이유로 이제 소송을 제기를 한 거고요. 예. 그래서 1심에서는 리엔과 리엔 K는 유사하다. 2심에서는 유사하지 않다. 대법원에서는 유사하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대법원에서 유사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리엔 K는 반드시 전체로서 판단되는 게 아니고 앞부분 리엔만 가지고 판단이 된다. 그러니까 리엔만이 리엔이 주요 부위다. K와는 네. 별도로. 네. 어. 리엔이 식별 표지로서 충분히 기능을 한다. 그 부분만 가지고 네. 판단을 할 수 있다. 어. 그러니까 상표가 리엔 K인데 이제 생각해 보면 왜 리엔만 가지고 판단을 하느냐. 우리 예. 상표는 리엔 K인데 근데 그렇게 이제 당연히 그 코에이 측에서 주장을 했지만 대법원에서는 리엔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가지고 판단을 할 수 있다. 어허. 그래서 그 부분만 가지고 판단을 하면 LG생활관광의 리엔과도 유사하다. 이게 이제 가장 저희 실무적으로도 좀 어려운 부분, 분리관찰이가 돼요. 전체적으로 보면 다 유사하지 않은데 이렇게 부분적으로 이렇게 쪼개서 보면 유사한 부분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유사하다고 판단을 한 건데. 야, 이거 진짜 이제, 어렵다. 네. 패션 디자이너 분들은 솔직히 살짝만 달라도 그러니까 다 다르다고 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뭐 어떤 브랜드에 내가 런던만 들어가도 유사하지 않다 뭐 이렇게 보는 부분도 있는데 예. 이제 법원이나 특허청과는 전혀 상반 전혀 다른 전문성이 없어 그런 예. 건가요? 누가요? 판단하는 판사들이 그 전문 나름의 전문성이 있는 거죠. 다만 그 기준이 네 패션 디자이너 그분들의 기준과는 좀 다르다. 다른 네, 그런 기준을 한글 표기로도 리엔의 한글 표기랑 리엔K의 리엔이랑 똑같으니까 네 그렇죠. 네. 아니 근데 예를 들어 리엔의 사례를 보면 리엔 뒤에 K가 붙느냐 안 붙느냐에 따라 다른 거잖아요. 네. 아니 근데 일단 웅진코에서 주장을 하기로는 그런 게 아니라 엄밀하게 따지면 리엔K고. 리엔이고. 아니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판단하기에는 리엔과 리엔까지 동일하니까 그걸 보고 이제 네. 기준을 네. 삼은 것 같은데 네. 예를 들면 리엔과 뒤에 리엔 코리아가 붙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 코리아는 전혀 식별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중에서 요부 주요 부분은 리엔입니다. 그러니까 리엔 플러스 어떤 단어가 결합된다 하라도 한다 하더라도 그 단어 결합된 단어가 이제 좀 전문용어로 사용하려면 식별력 있는 단어냐 없는 단어들이 많거든요. 있거든요. 네, 네. 그 뭐 예시했는데 코리아 뭐 이렇게 한 글자 K 이런 경우 아니 그럼 코리아가 아니더라도 그런데 뭐 전혀 뭐 리엔 파라다이스다 리엔 파라다이스면 아무래도 파라다이스 쪽이 더 단어가 더 길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네. 파라다이스 부분이 더 요부이다 주요 부분이다 그럼... 이렇게 판단이 되겠죠. 예. 그런 경우에는 이제 비슷하다고 판단이 되겠죠. 비슷하지 않다고? 네. 비슷하지 않다고 이제 판단이 돼요. 어떤 단어가 붙느냐에 따라서 좀 상표가 유사가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달라질 많죠. 수 있겠네요. 그런데 네. 지금 리엔K가 상표명을 사용을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용을 네, 하죠. 하고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히스토리를 보면 이 리엔K 상표 등록이 무효가 되고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유사하다고 판단을 하니까 이 리엔K 상표를 LG생활건강에 넘겼어요. 아. 그리고 아. 제가 알기로는 물론 제가 잘못 알고 있었지만 제가 알기로는 라이센스를 받아가지고 피를 주는구나. 네, 피를 주고 그렇게 판매한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다시 또 히스토리를 보니까 다시 사왔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어떤 계약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야. 제가 담당한 사건은 아니고요. LG는 네. 그러면 어우 상표 하나 등록 잘해가지고 홍돈 벌었네. 근데 리엔케이 입장에서는 진짜 열받는다. 상표 등록을 아예 처음부터 시켜주지 말든지 그러면 다 시켜놓고 사업 전개해놓으니까 인재사 유사하다고 해버리면 어떡해. 그 담당자 어떻게 할 거야? 그건 저 그 담당 그 상표 등록한 변리사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 변리사가 봐도 리엔하고 과연 리엔케이를 유사하다고 판단할 거냐? 사전에 조사가 저한테 의뢰가 왔을 때 네. 충분히 다른 변리사님들하고 왔을 때. 유사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판단을 그렇게 했는데 네. 대법원에서 그렇게 나왔으면 절대 그러니까 어떻게 저기 유사하냐고 네. 법원도 1심에서는
그러니까 1심에서는 유사하다, 2심에서는 유사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3심에서 이제 대법원에서 유사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예, 그것도 예측 가능하게 저 판단을 해야 되는 게 변리사의 역할 그렇죠. 아닌가요? 역할이죠. 네. 예. 이런 부분 다 역할인데 근데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유사하다고 판단을 하면 너 변리사 조금 이상한데? 라는 반작용이 좀 부작용이 올 수도 있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거 누가 봐도 비유사해 보이는데 왜 유사하다고 판단하지? 너무 소극적으로 의견을 주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부분이 있는 거고. 아니 근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결과는 그 당시에 이 양승태 출시 전에 양승태? 어떻게 알겠어요? 이게? 아니 이게 변리사가 하고 싶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심사를 받는단 말이죠. 상표 심사를 받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허가가 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렇죠. 왜 갑자기 화가 나셨죠? 아, 또 실무자 입장으로 또 사실은 1심은 특허법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저거 심사 원래 아니 이 판단은 1심은 이제 서울 지방 법원이었었고. 어, 그래요? 예. 네. 원래 1심은 보통은 특허법원에서 그, 하잖아요. 아니 이게 아, 지금은 특허법원이 2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중앙지법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1심이고 그다음에 특허법원이 2심이 되는 거고 지금은 이제 3심이 대법원인 거고 그러니까 전문성이 없으니까 봐 아니야 지방법원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마 지금 상당히 판사분들이 네, 붕괴하실 거고 양수태 양수태 붕괴도 돼요 판사들이 좀 해도 돼요 지금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실제적으로 소비자잖아요 리앤을 엄마가 사용하는 샴푸고 리앤케이는 이게 나이대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가격대가 있는 화장품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읽었을 때 여자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리앤 샴푸랑 리앤이랑 리앤케이랑 발음도 비슷하고 한글 표기로만 하면은 리앤이 완전 똑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솔직히 예전에는 이렇게 이름이 비슷해도 성표가 되나? 이런 생각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랬을 것 같아요. 나도 그쪽이야. 나도 그쪽. 비슷한데? 비슷한데. 그래서 별리 약간 여기 타키 형이 그거 변리사는 왜 그걸 사전에 몰랐죠? 라는 질문을 하면서 화를 냈던 것 같아요. 잘못했어. 이 사건에서는 설문조사를 했어요. 유사하다 유사. 그러니까 서로 막 이제 분쟁이 되니까 워낙 리앤케이도 되게 합리적인데? 그 당시에는 제품 매출이 상당히 컸거든요. 예. 광고도 이제 그 고현정을 맞아. 광고로 모델을 사용했고 고현정 협곡했기 때문에 그래서 코에이 측에서는 이제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그러니까 리앤케이 쪽에서? 한 28%에서 30%는 네. 만 유사하다고 본 거고 LG생활건강에서 설문조사를 한 건 82%가 유사하다고 한 거고 아니, 근데 그건 근거가 그렇죠. 약간 맞아요. 불충분한 게 조사기간이 다른데요 뭐. 네.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그도 양 그래서 이제 양쪽의 설문조사 결과를 이제 보는 건데 아 재밌다 네. 재밌다 근데 되게 위험한 퀘스천이 드는 게 예, 근데 LG생활건강에서 그 설문조사를 안 하고 그냥 웅진코이 측에서 제출한 설문조사만 가지고 판단을 했을 때 한 30% 정도는 혼동된다 이렇게 판단한 거잖아요 그러면 70%는 혼동되지 않다 30%는 혼동된다 이렇게 판단한 건데 그럼 이제 법원 판사분들 입장에서는 약간은 고민이 돼요 왜 야 30%는 혼동이 되는 거잖아. 이걸 어떻게 할 거야? 이 사람들에 아니, 대한 피해는 어떻게 할 거야? 예를 들어 이 경우에 지금 양사에서 설문조사를 했잖아요. 이 데이터가 판사들의 대법원 판사들의 판단의 근거 기준이 되는 거예요? 참고자료는 되죠. 참고자료가 돼요? 네, 참고자료. 물론 이거에 구속되진 않는데 이런 결과를 함께 고려해 볼 때 뭐 유사하다, 유사하지 않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죠. 이 결과를 완전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네. 이렇게 이제 뭐 판사분들도 이게 완전한 법리적인 판단이 될 수는 없거든요. 유사하다, 유사하지 않다 부분은 예. 사람의 어떤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어떤 결과치, 객관적인 어떤 설문조사 결과 물론 이게 완전한 객관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이런 결과를 가지고 보면. 아 유사하다 판단해도 무방하다 할 것 같다라는 부분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건 뭐 끝난 사건이니까 네. 우리 저 한태근 형님이 보시기에는 이 사건을 어떻게 보세요? 유사하다고 보십니까? 유사하지 않다고 보십니까? 개인적으로? 네. 영문 한글과 영문 비교해 보면 전혀 유사하지 않거든요. 이게 약간은 이제 LG생활관광의 그 샴푸는 한방 쪽 샴푸인 걸 알고 있죠. 리앤케이는 영문인데. 이게 한글 상표하고 영문 상표를 비교하면 전혀 유사하지 않거든요. 유사하지 않다. 네, 저는 그게 봐요. 근데 이제 LG생활건강이 참 전략이 좋은 게 뭐냐면 상표를 침해 소송을 걸었을 때 뭘 어떻게 걸었냐면 자기네들 한글 등록 상표를 기초로
코에이 측에다가 한글 상표 침해를 먼저 주장을 했거든요. 영어 침해 주장을 한 게 아니고 영리하지만 네. 네. 우리 형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이건 유사하지 않다라고 결론이 났어야 된다. 이 싸움 한국판이 끌어들인 다음에 이제 계속 싸우게 된 그렇게 거구나. 됐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분리관찰 이제 두 번째 케이는 이제 우리 브랜드로 설명드리면 이건 좀 약간 전 사례인데 언더아머하고 아머 이 상표가 유사하냐? 아머는 뭐죠? 언더아머는 당연히 알고 있는 알고 거고. 있는 브랜드가 네. 아머도 이제 그냥 상표 등록된 이 ARMOUR 이렇게 상표 아머 스포츠를 말하는 것 같은데 토미 아머라는 그 어떤 회사가 있고요. 네. 그 회사가 아머만 상표 등록을 해놓은 거죠. 토미 아머라는 골프 컴퍼니가 있는데 서브 브랜드 네. 언더 아머하고 아머하고 유사하냐 안 유사하냐 부분에서 예. 특허 심판원에서는 언더 아머를 봤을 때 상표가 분리되어 있고 언더하고 아머가 분리되어 있고 예. 언더는 뭐 밑에 뭐 이런 뜻의 수식어에 불과하기 때문에 주요 부분은 아머다. 그러면 암호만 가지고 판단할 수 있다. 예. 그러면 암호만 가지고 판단하면 이 암호하고 저 선 등록된 암호하고 유사하다. 이렇게 1심에서는 유사하다. 네, 특허 심판에서는 유사하다고 판단을 했고 특허 법원에서는 유사하지 않다. 언더 암호는 짧은 네 글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 왜 이렇게 갈리는 거야? 소비자들이 네. 그걸 굳이 언더 암호만으로 이렇게 분리 관찰하지 않는다. 어허.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일리가 있어요?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예, 대법원에서. 대법원에서도 그렇게 났을 거예요. 네, 대법원에서는 대법원까지 가지는 않았고요. 그냥 특허 법원에서 2심까지만 항소를 하지 않았고 합의구나. 네.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합의가 될 수 있어도 미국에서는 절대 합의가 안 될 것 같아요. 합의는 아니고요. 그냥 여기서 끝난 거죠. 더 이상 그러니까 무효 심판 그러니까 아 이게 어떻게 되냐? 특허청에서 아마 특허청에서 아니 특허 등록 상표니까 예, 당사자가 그냥 유사하지 않다고 이게 특허법원 판결이 나오니까 이제 대법원에 가봐도 이제 패소할 것 같으니까 더 이상 이제 안 한 거죠. 패소. 유사하지 않다라고 이제 2심에서 판결이 났으니까 네. 각자 영업하는 거죠. 네, 네, 네. 그렇게 된 거죠. 거기도 대법원이 저 일반 판 것처럼 법률 심사만 하나요? 대법원에서? 네, 네, 네. 법률 심사만 하는데 대법원에 사실은 그 2심께 뒤집히는 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사실은. 쉽지 않아요. 법률사만은 아니. 그렇죠. 근데 아까 첫 번째 사례에서 그게 뒤집혔다는 건 LG에서 막강한. 아 진짜로 아까 우리가 장난으로 얘기했는데 저 양승태가 저 돈 받고 바꾼 거 아니에요? 에이. 어쨌든. 아닙니까? 에 아닙니다. 아마. 대한민국 아직 살아 있어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예. 저한테 그걸 왜 묻죠? 바로 옆에 있어서 물어봤어요. 네. 네. 그 한태근의 상표 이야기 분리 관찰에 대해서 이번 주는 알아봤네요. 분리 관찰. 그 지난번 방송했을 때 그 형님이 또 준비한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 다 못하고 가셨잖아요. 네. 오늘은 좀 뭐 속 시원하게 좀 하셨어요? 이게 지난주 방송에서 하고 싶었던 내용입니다. 아, 여기까지가. 아, 저도 약간 시간을 더 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 괜찮습니다. 저희도 괜찮아요. 네. 저 아주 만족하고 있어요. 아, 예. 네. 아니 근데 그 오늘따라 유난히 피부가 좀 좋아 보이시네요. 그러게요. 휴가 갔다 오셔서 그런 거예요. 마사지를 받으셨어요? 아니요. 와이프 화장품을 써서 그런 것 같습니다. 면도도 좀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휴, 오랜만에 세수를 하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한태근의 상표 이야기. 다음 주제 혹시 공개 가능한가요? 다음 주제는 외관 유사 부분에 대해서 외관 유사. 네. 이거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예, 그때는 이제 좀 뭐 그림이나 뭐 이런 자료들을 좀 보면서 네네. 설명을 좀 자세하게 네. 묘사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예, 집에서 연습도 좀 하시고 오세요. 그러게만. 그러게 홈페이지 홈페이지에 올리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청취 내용을 듣고 예.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어허.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을 보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첫 번째 게스트였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아무튼 오늘 나와주신 한태근 변리사님 감사합니다.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헤어 솔루션에도 명품이 있다. 손상 모발 리커버리 골든 타임 1미닛. 천연 오일과 비타민의 콜라보레이션. 이태리 명품 헤어 케어 전문 브랜드 셀리아르 럭셔리.
이제 명품 헤어 솔루션을 직접 경험하세요. 예, 이번 시간은요 저희 패션쇼에서 가장 따끈한 코너죠. 이슈 토크 들어가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이슈 토크를 대체해서 한 두 번 정도 이렇게 선보였던 것 같은데 문군의 인디씬 칼 이석태 디자이너가 나오셨죠. 어땠어요, 탁이요? 사실 이분은 그 인디씬에 나올 분은 아니죠. 사실 94년도에 브랜드 런칭을 했는데 인디씬에서 다룬 것 자체가 조금 민망한 그 정도니까요. 워낙 그래요? 디자이너 세계에서는 유명한 분이라서 따로 짝퉁 인터뷰 코너에 한번 게스트로 그 정도에 모셔야 될 분입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우리 뚱카롱도 알아요? 그럼요. 이석태 디자이너? 제가 전 디자인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뵌 적은 없는데 네. 쇼도 굉장히 오래오래 하셨고 인지도도 높으신 분이고 꽤 큰 카드를 갖고 왔어요, 문근이. 그러니까요. 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인디 디자이너로 칼 이석태 해서 왜 그랬지? 아니 다음 주도 조금 상당히 좀 지명도가 있는 아 그래 지금 문근이 지금 굉장히 지금 신경 많이 쓰고 있네요. 조금 본인의 그 꼽지를 간단하게 받기 위하여 좀 강력한 이물들을 들고 나오시는 것 같아요. 아니 저는 그 지난주에 그 이석태 디자이너 초면이었는데 네. 저는 동네 형인 줄 알았어요. 아유. 예. 그냥 뭐 부르기 쉬운 사람 불러듣는 줄 알았더니 꽤 유명한 사람 인지도가 좀 있네요. 그럼요. 아니 근데 갑자기 그 지난주 방송 끝나고 문군 형님이 가면서 했던 인사가 갑자기 불현듯 떠오르네요. 뭐라고 했어요? 나 꼭 불러줘야 돼! 뛰어갔어요. 나 꼭 불러줘야 돼! 네, 그 양반 그런 캐릭터도 있더라고요. 예, 다음 시간에 한번 더 마지막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문군 앤디신 기대를 한번 해보겠고요. 이번 주 이슈 토크 주제 뭔가요? 네. 이번 주 이슈 토크는 여름 휴가철이잖아요. 지금이. 예. 아직까지는. 그래서 최근 사회 전반의 워라벨, 그 다음에 욜로 트렌드가 많이 확산되면서 여행 이슈가 계속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여행을 과거와 같이 똑같은 방식으로 즐겨야 하는지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죠. 그래서 4차 산업시대의 여행, 이른바 트래블 테크를 주제로 잡았습니다. 트래블 테크? 트래블 테크. 4차 산업 시대에 딱 맞는 주제인 것 같긴 한데 제가 잘 지었네. 네. 트래블 테크도 초면이라 좀 아는 분들이 트래블 테크는 누가 처음에 트래블 테크라는 게 네. 그 IT 기술을 접목한 여행국 여행과 IT 기술을 접목한 거예요. 뭐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GPS가 내장이 된 캐리어. 아, 캐리어. 캐리어. 그리고 자율주행 캐리어. 뭐 이런 것들. 노루패스. 뭐 이런 개념인 것 같은데요. 그런 거는 그렇죠. 진짜 좋겠다. 그게 사람의 힘에 의한 게 아니라 자율적으로 그렇게 노루패스가 되는.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 뭐 기타의 그 전자기기들이 캐리어에 담겨져 있든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확산이 되고 있나 봐요. 예를 들면 그 비콘칩 같은 거를 내 핸드폰과 그렇죠. 캐리어에 딱 넣어놔가지고 내가 핸드폰을 들고 움직이면 캐리어가 자동으로 따라와 주는 거지. 와 그러면 뭐 어마어마하게. 근데 예전에는 그 불과 한 10년 전만 해도 여행이라고 하면 일상생활에서 즐기지 못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예를 들어 집에서 그 아무 생각 없이 즐겼던 뭐 이런 것들이 여행지에서는 활용하지 못했던. 그렇죠. 근데 이제 이 트래블 테크를 통해서 여행지 뭐 어디 해외를 가든 지방을 가든 어디든 상관없이 내 일상생활에서도 즐길 수 있었던 걸 여행지에서도 즐길 수 있게 됐다. 그런 개념으로 좀 봐도 될 것 같아요. 이 테크가 또 캠핑 쪽으로 또 가 있잖아요. 정말 집살림이나 캠핑 살림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이 굉장히 테크예요. 조명 이런 거 있죠. 거기서 집에서도 안 보는 영화를 거기서 보는데 발전기를 돌리고 앉았고 정말 쓰러집니다. 아니, 근데 그게 좋나? 나는 예전 게 더 좋은 것 같은데. 예전에 어떻게 아날로그식? 네, 그냥 없이 가가지고. 네. 그게 적절한 조화가 돼야 되는 거 사실 그게 좋아요. 그게 여행의 참맛 아닙니까? 근데 이제 저는 캠핑 장비를 파는 입장에서는 또 뭐라고 할 수 어쨌든 그렇게 된 그 구체적인 사례들에 있어요. 네. 그 GPS가 내장된 스마트 캐리어, 자율주행 캐리어의 대표적인 예시가 좀 몇 개
있는데요. 어, 있네, 있네. 있네요. 있네. 어, 미국의 캐리어 브랜드 라덴은 GPS 기능을 적용해서 실시간으로 캐리어 위치 추적을 할 수 있대요. 라덴이에요? 브랜드가? 네. 네. 라덴. 어. 라덴 GPS. 어, 되게 무섭다. 이상한데? 이거 그래서 뭐 스마트 충전기도 장착돼 있어서 여행지에서 이제 전기 코드 없이 캐리어를 통해서 뭐 충전도 할 수 있고. 네네. 아, 이건 좀 좋은 것 같아요. 손잡이 센서가 있어가지고 수화물 무게를 자동으로 수정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가방을 열 필요가 없는 거죠. 아, 이런 게 필요한가 싶네. 그런 의견도 있어요. 그럼요. 네. 들어보고 나서. 네. 네. 그리고 계속, 네. 미국의 스타트업 트래블메이트는 로보틱스라는 스마트 캐리어를 또 했대요. 아까 얘기했던 거. 얘는 인공지능이 있어가지고 주인을 따라오고 수동 수동 모드가 아니, 되면 끌어, 이제 손으로. 스마트폰 앱으로 조종도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아하, 따라와 멈춰 이게 가능하다고 가방한테. 어, 그리고 또 중국의 자율주행 신흥 기업 코아 로봇도 이런 코아 로봇 R1이라는 자율주행 로봇 캐리어가 있대요. 그래서 아예 임무를 지정을 해갖고 자, 얘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가방이 사람을. 근데 이게 진짜 필요한가? 아니, 여행지에서는 필요할 수도 있지. 아니, 일본의 오타쿠도 아니고. 아, 멈춰. 참. 아니, 저 오스트리아 빈 저 궁전을 거닐고 있는데 네. 캐리어 따라와 멈춰 이걸 한다고? 아, 지금 민망하다. 뭐, 영어로 해야 되나? 한국말로 해야 되나? 어. 아, 근데 저는 저건 좋은 것 같아요. 수화물 무게 측정하는 거. 그죠. 네. 아. 근데 제가 이제 최근에 들은 이야기인데, 이 지금 미국의 그 실리콘밸리 중심으로 해서 이 여행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이 가방에 대한 비즈니스가 엄청나게 많아진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지금 말씀하듯이 들었을 때 무게가 자동으로 측정되는 기능, 스마트폰 충전하는 기능, 따라오는 기능, 어쩌고저쩌고 다 하는데, 특히 GPS, 수화물을 잃어버렸을 맞아, 때, 맞아. 내 수화물이 지금 좀 어디에 나오고 있는지를 내 스마트폰 앱으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네. 이게 난데없이, 미국 중심으로 개발됐던 이 기술이, 미국 중심의 정책으로 크게 손상이 됐어요. 뭐냐면, 항공 물류, 법이 바뀐 거예요. 아. 못 실어요, 이거를. 어, 이게 못 실게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충전 기능이 있는 모든 것과, 아, IT 기능이 있는 모든 것들을, 맞다, 맞다. 그래서 결국 누가 살아남았냐면, 캐리어에 아주 효율적으로 짐이 담기게 디자인된 가방들. 핸드 캐리어처럼. 결국 기본만 살아남은 거예요. 네, 그렇게 지금 있겠네. 변했다고 오, 해요. 이건 아주 최근 뉴스입니다, 지금. 네. 아니, 그리고 지금 뭐 비슷하긴 하지만 아이디어를 장착한 이런 테크 제품들도 있대요. 그래서 샘소나이트에서 전개하는 하이시에라는 브랜드는 SKT와 손을 잡고 스마트 SKT 스마트 트래커라는 캐리어를 출시했어요. 근데 이 캐리어는 스마트폰과 블루투스 통신을 연결해서 20-30m 이상 멀어지면 이를 알려준다고 합니다. 분실을 예방하는 기술인 거죠. 20-30m면 이미 잃어버린 거 아닌가요? 근데 이 기술은 이미 거의 핸드폰. 예, 아니, 핸드폰하고 지갑. 핸드폰하고 시계 이제 IoT로 연결돼서 떨어지면 무궁하죠. 많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이런 거 통신사가 개발할 때 KT니 SKT니 이런 거 안 붙이면 안 될까요? 쪽팔리게. 아, 안 붙이면 무궁한지 모르니까요. 그리고 이제, 럭키 플레이스는 이동 중 충전이 가능한, 베타 솔라 백팩을 선보였다고 합니다. 이 제품은 태양열 충전 패널이 부착되어서 이동 중에 충전 스마트폰이나 카메라 뭐 기타 기기들의 충전이 가능하고 이건 좀 좋다. 설계가 됐다고. 아, 럭키 플래닛 대표님 제가 아는데. 네, 저도 알아요. 너무 깊이 가셨는데. 알아요? 저희가 제품 소개를 한번 타키와 한번 콜라보해서 상품 기획을 해보려고. 이 회사 대표도. 아마 내가 알기로는 여기 전문지 기자 출신. 맞아요. 네. 또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아, 이번에는 첨단 기술보다는 좀 실용성에 무게를 둔 아이디어 상품들도 좀 국내에 많이 출시가 되고 있는데요. 그 클라우드 펀딩 사이트인 와디즈에 여행 관련 상품만 28개 정도가 될 정도로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비욘드 밸런스라는 옷이 있는데 이게 트래블 드레스예요.
옷 한 벌로 다양한 코디 연출이 가능한데 7개의 단추를 이용해서 원피스, 블라우스, 스커트로 변신을 한다고 합니다. 이건 좀 궁금하네요. 어떻게 되는 건지. 나도 궁금하네요. 진짜. 네. 이게 왜냐하면 여행에 가방 안에 나의 모든 TPO를 가져갈 수가 없잖아요. 거의 한 달 만약에 여행을 간다고 하면은 나의 일상을 전부 가져가야 되는데 뭐 이건 좀 궁금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자파 브랜드 아이띵소는 그 효과적으로 짐을 꾸릴 수 있는 매뉴얼 가방, 라이트 트렁크백이라는 걸 내놨는데요. 여기는 이제 매뉴얼대로 여기에 이걸 넣고 여기에 이걸 넣고 하면 정리가 완료되는 가방. 넣는 곳이 정해져 있나 보다? 그래서 유용하네. 목표 금액보다 1200% 달성해가지고 좀 성공적으로 출시 준비를 좀 하고 있나 봐봐요. 그리고 패션 스타트업인 에가든이라는 데는 노트 앤 트래블 커버 케이스라는 걸 내놨는데 여기는 지갑 기능과 노트 기능을 겸비하고 있대요. 커버 케이스가. 그래서 노트를 빼면 여권 케이스로도 활용이 가능하고. 어허. 이건 뭐 네, 너무 일반적인데. 일반적인 상품. 너무 일반적이다. 아니, 우리가 뭘 못 봐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뭐 컨스파라라는 브랜드는 비즈트리 백팩을 내놨는데 여기는 이제 뭐 여행용 가방, 노트북 가방 이게 필요 없이 이제 한 번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파우치, 브리프케이스를 제작해서 수납 공간을 따로따로 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예. 비욘드 밸런스는 하나의 아이템이 7가지 버전을 보여준다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요즘 같은 폭염에는 이게 하루 입으면 땀내로 쩌들 거 아니에요. 이걸 다음 날에도 입는다고? 아, 삶으면 또 더우니까 에이. 금방 마르겠죠. 아이고야. 이거 진짜 이건 굉장히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이건 좀 이번에 내가 효율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 숙소에 갔더니 그 스타일러가 있더라니까요. 숙소에. 아, 진짜요? 네, 그래서 그 전날 입고 해수욕에서 욕실에서 이제 간단하게 빨아서 딱 아침에 깔끔하게 다 말라 있더라고요. 와, 스타일러가 있어요? 숙박시설에? 그래. 되게 좋은 데 가셨던데요? 수영장 있는 이번에는 분이죠? 그럼 좀 모텔이 아니라 호텔을 가셨어요? 모텔에. 모텔이 있다고? 모텔에 있어요. 서해안 갑시다. 아, 대안이 잘 돼 있군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트래블 비즈니스 관련 플랫폼도 소개를 해 주시죠. 자, 다음은 트래블 비즈니스 관련 플랫폼 내용인데요. 그 개인이 이제 소득이 많이 증가가 되고 있는 추세잖아요. 곧 3만 불인데 여가 생활 확대는 52시간 연결해서 뭐 예정되어 있는 그 상황이고 그래서 해외여행이 너무 보편화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매년 신기하게도 여행객들의 수가 증가 추세인데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2012년 1374만 명에서 작년이죠. 2017년 2650만 명으로 5년 사이에 2배가 증가했습니다. 올해는 특히 3천만 명이 넘을 걸로 분석됩니다. 물론 복수의 그 카운트죠. 그래서 이에 타겟으로 한 여행 상품들이 플랫폼으로 쏟아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단순한 숙박시설 그 예약을 했었잖아요. 우리가 플랫폼에서. 그래서 여기서 나아가서 이제 액티비티까지 포함한 예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사회적 소외를 좀 얻는 장애를 가진 분들도 같이 예약을 하고 즐길 수 있도록 그런 장애 시설 이런 거 좋네요. 예약 플랫폼 그리고 언어 통역 당연히 뭐 될 수 있도록 필요해요. 그다음 테러 및 재난 등 현지 상황을 알려주는 플랫폼 이거는 한국에 오는 외국인들이 제일 먼저 찾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전쟁이 났을 때 대피 장소를 어딘지 확인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 우리 한국인은 모르는. 이제는 전쟁 날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 그럴까요? 예. 그래서 어쨌든 그렇고요. 그리고 아시아 지역 장애어를 위한 여행 플랫폼 어뮤즈 트래블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온 오프라인 연계형 예약 서비스 대열. 지금 제가 플랫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언어 통역 자원봉사 기관 BBB 통역 앱. 그리고 여행의 테러 및 재난 서비스 위치 파악을 알려 주는 핫치고. 예. 네, 이런 그 여행 플랫폼이 다양하게 지금 많이들 출시가 되고 있는 추세에 있어서 관심을 좀 가져둘 필요가 있습니다. 예. 4차 산업혁명에 맞아서 트래블 테크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우리가 뭐 제품들도 알아보고 플랫폼들도 지금 알아봤어요. 굉장히 제 개인적으로도 몰랐었던 이런 뭐 제품들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좀, 이게 현실 가능성이 있나? 좀 필요가 있나라는 아이템들도 좀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 아까 있는 그 숙박하고 액티비티 플랫폼 있잖아요. 한번 활용해 보세요. 할 때 정말 좋아요. 최저가 숙박. 아, 이게 숙박과 여행이 같이 결합되어 있는 플랫폼을 이용해 봐라. 여기 어때 뭐 그런 데도 있잖아요.
요기 어때가 아니라 여기 어때 아니에요? 여기 어때. 요기 어때는 여기 어때. 요기요. 요 어떤 너. 여기 어때. 어우, 그거 괜찮습니다. 어. 확실히 괜찮습니다. 이번에 제가 그거를 활용해서 이렇게 옛날에 이제 어디 가면 바가지 요금 받는 빈번했잖아요. 대부분. 모르니까 시세를. 그게 없어졌어요. 제가 확실히. 최근에 들은 정보인데요. 이 여행 숙박업체 그 결제 플랫폼 여기 어때 같은데 여기서 인테리어를 기존의 숙박시설에게 지원을 합니다. 낙후된 모텔 같은 데서. 그러면 여기 어때에서 인테리어 지원을 하잖아요. 거기에 매출 마진을 쉬어봤습니다. 이렇게 비즈니스 콜라보를 시작했더라고요. 좋네요. 너무 아이디. 좋은 플랫폼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이슈 토크 정리하기 전에 우리 멤버들이 생각하는 트래블 테크 뭐 이런 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뭐 서비스나 아니면 제품들이 있으면 하나씩 말하고 끝낼게요. 그 이번에 그 오스트리아 빈에 갔다 오셨는데 네. 혹시 그런 생각 안 했어요? 사진 기자가 내가 여행하는 모습을 현지에서 조금 찍어줬으면 좋겠다. 같이 갔구나. 아니, 저도 이 트래블 테크에 좀 맞춰서 네. 있었으면 하는 뭐 이런 서비스는 그 여행을 가면 사진을 굉장히 많이 찍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이 보급이 되면서 셀카봉으로 사진 찍는 시간이 굉장히 늘었다고요. 한 장소에 머물면서 네. 잘 나온 사진을 찍어야 네.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은 뭐 드론이나 뭐 어떤 기술을 좀 적합해, 뭐 적용해서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여행하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사진을 찍어줄 수 있는 뭐 이런 시스템이나 서비스가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그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뭐냐면 요즘에 젊은 친구들 세계여행을 엄청 많이 가잖아요. 맞아요. 얘네들이 수익 모델을 현지에서 이제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유튜브. 6만 명이 모이면 한 달에 광고 수입이 한 200만 원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기본으로 하고 관광객이 한국에서 떠나서 현지에 오면 사진과 맞아요. 교통편을 제공해요. 그래서 여행 가이드를 포함해가지고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수익이 네, 어마어마합니다. 2주 정도 하면 400만 원 정도 받으시더라고요. 와,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괜찮네. 이번에 계속 느끼는 거지만 개인화된 패키지 딱 하루치 요거랑 개인 비서가 서비스하는 것처럼 그렇지. 내가 오늘 하루 옷 내가 오늘 뭐 화장품 뭐 이거부터 시작해 이런 네. 것까지 딱 하루치를 패키징하는 거랑 그다음에 빨래 서비스, 빨래 서비스, 세탁 서비스 그런 거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세탁 서비스는 저도 한번 이용해봤어요. 발리에서 작년에 물가가 싸니까 너무 편해요. 내가 아무리 별지랄을 다 해도 아침에는 다 말라오는 거야. 여행지에 있어야 되는데 집에 있는 것보다 되게 좋은 아이디어다. 크린토피아는 여행지에 있어야 한다. 숙박시설하고 요기요 때 전화 한번 해보세요. 트래블 테크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겠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좀 판단을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여행 준비하시는 분들은 오늘 소개했던 이런 플랫폼이나 제품들을 좀 활용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슈 토크 여기까지 할게요. 대한민국 1등을 넘어 세계로 가는 아쿠아 슈즈 브랜드 벨롭을 소개합니다. 스킨 슈즈로 출발한 벨롭, 요즘 국내 워터파크 어딜 가든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신고 다니는 그 아쿠아 슈즈 말하는 거 맞죠? 맞아요. 글로벌 넘버 브랜드를 지향하며 지난 2년 연속 수출 100만 불 돌파, 중국 광저우 휘메이 그룹과 3년간 250억 원의 판매 개런티 계약을 성사시켰다는 그 벨롭이에요. 아, 벨롭에서 올여름 신제품으로 워터카멜레온 래쉬가드와 아쿠아 슈즈를 출시했다는데요. 이건 뭐죠? 평상시에는 무늬가 없는데 물에 닿으면 숨겨진 무늬가 드러나는 래쉬가드와 아쿠아 슈즈를 세계 최초로 출시했다는군요. 와, 벨롭 대단하네요. 물갈퀴가 달린 아쿠아 랜더로 세계 최대 스포츠 용품 쇼인 독일 이스포에서 금메달을 수상하다니. 세계 최초 워터카멜레온 래쉬가드와 아쿠아 슈즈까지 기술력은 글로벌 브랜드라 확실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가대표 아쿠아 슈즈 브랜드 벨롭이었습니다. 어디서 사죠? 녹색창에 벨롭 두 글자만 쓰면 됩니다. 참 쉽죠잉? 네, 패션쇼 18회 1, 2부 여기까지고요. 더위가 좀 풀렸어요, 탁해요. 지금 며칠 새 조금 나은 것 같아요. 네. 한참 더웠던 이 숨이 턱턱 막히던 이 39도, 40도를 오가던 지난주와는 비교했을 때 지금은 선선한 가을 날씨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일주일만 왔다 가겠죠?
아니에요. 이제 가야죠, 올 때. 아, 네. 그래요. 예, 1, 2부, 마무리 하기 전에 우리 뚱카롱이 해줄 얘기 있죠? 네. 패션쇼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팟빵 후기나 메일 등으로 의견을 주시면 언제든지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팟빵과 팟캐스트 패션쇼 구독하기, 공유하기 잊지 마시고요. 메일은 fashionshow2018@다음.net이나 fashionshowkr@gmail.com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팟캐스트 패션쇼의 홈페이지는 www.fashow.co.kr입니다. 팟쇼.show.kr이죠. 그리고 팟캐스트 패션쇼의 유튜브 채널도 오픈했습니다. 유튜브에는 방송과 함께 녹음실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짝퉁 패션 패션쇼 혹은 패션쇼 짝퉁 패션을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됩니다. 네. 탁형. 패션쇼 우리 네. 보배 같은 분들 소개해 주시죠. 우리 보배 같은 분들 스포츠 마케팅 전문 기업 K4온, 트렌드 정보회사 크리에이티브 팩토리, 패션 전문 컨설팅 MPI 컨설팅, 이태리 헤어케어 전문 브랜드 셀리아노 럭셔리, 광고 대행 및 마케팅 레프트컴, 콘텐츠 크리에이터 아이콘 TV, 넘버원 아쿠아 슈즈 브랜드 벨로비 패션쇼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패션쇼에 후원하고 싶은 뭐 브랜드나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패션쇼 공식 메일 그리고 홈페이지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발빠르게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뚱카롱. 네. 오랜만에 녹음했는데 어땠어요? 똑같으시네요. 열심히 하시고 좋네요. 아니 뭐 갑자기 공자님 말씀이. 너무 좋네요. 알겠습니다. 자기 없을 때 힘들었어요. 네. 안 빼주셔서 감사합니다. 뺄 사람은 따로 있는데 여기 어떡하든 저런다. 아이, 네, 알겠습니다. 뚱크랑 오랜만에 와서 반갑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